작품 교실 5회기 모두가 방어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자 확인 사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의 자료 및 준비물을 세팅했나요? 칭찬 게시판 활동은 파악했나요? 임명될 용기 대표 정보를 확인했나요? 취합된 용기 대표 일지를 확인했나요? 담임 교사에게 전달 사항 및 학급 관련 논의를 했나요? 출석 사항을 확인했나요? 자, 모든 사항이 준비되었다면 지금부터 5회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도움 행동은 가해자의 폭력을 멈추는 데 효과적이며 주변인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학교 폭력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희망품 교실 다섯 번째 시간에서는 역할극을 통해 방어자 역할을 체험하고 평화로운 우리 반을 위해 스스로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선생님, 역할극에서 방어자는 누가 하나요? 역할극에서는 모둠별로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방어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모두가 방어자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룹의 역할을 변경하여 역할극을 진행합니다. 모두가 각각의 역할을 체험하게 되면 방어자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더욱 효과적이겠네요. 그럼 이번 회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이번 회기는 역할극을 통해 방어자의 역할을 체험하는 만큼 하나의 그룹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방어자의 역할을 체험해보도록 하여야 하며 역할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진행자가 도와야 합니다. 방어자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역할극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적극적으로 역할극에 참여하도록 진행자가 도우며 모두가 방어자 역할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회기는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나요? 이번 회기는 평화로운 우리 반 학급회의, 방어자 역할 체험하기 순으로 진행될 거예요. 우린 모두가 방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분위기에 휩싸여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한 명이 용기를 내었을 때는 힘이 약하지만 여러 명이 방어자가 되고 한 목소리를 내었을 때에는 굉장한 힘을 가집니다. 괴롭힘을 발견한다면 그만해, 하지마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어른들에게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번 방어자 역할극 발표를 통해 방어자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다짐도 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럼 모두가 방어자 역할극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방어자 그룹으로 나눕니다. 희망품 교실 선생님이 보여주는 지시어와 지시 행동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방어자끼리 팔짱을 낍니다. 그룹을 변경하며 방어자 역할을 모두 체험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친구를 실제로 때리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A4 용지 또는 스케치북에 지시어를 적어 진행하여 주세요. 방어자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역할 대본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모든 준비가 되었으면 모두가 방어자 역할극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랑 놀기 싫어! 아, 냄새나! 저리 가! 너랑 놀기 싫어! 아, 냄새나! 저리 가! 너랑 놀기 싫어! 아, 냄새나! 저리 가! 너랑 놀기 싫어! 그만해! 아, 냄새나! 그만해! 저리 가! 그만해! 그만해! 각각의 역할 체험을 통해 방어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역할극이 끝나면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방어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학교 폭력 상황에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방어자 역할극이 끝나면 나의 다짐 카드를 만듭니다. 방어자 역할극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짐해보는 시간으로 기록한 다짐을 발표하고 피드백합니다. 다짐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합니다. 친구들이 함께 만든 우리들의 약속 낭독을 통해 공동의 규칙을 지키고 평화롭고 안전한 우리 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합니다. 또한 방어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어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5회기 모두가 방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기로 결단하고 한 발 앞장섰을 때 비로소 용기가 따르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행동을 옮기는 멋진 방어자가 되도록 합니다. 다음 6회기는 지혜로운 갈등 해결 시간입니다.